자, 소장님, 그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좀 일관성 있게 하라 이런 말인 것 같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요즘에 좀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타이거맘 이렇게 하고 또 스칸디맘이라고도 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좀 상반되는 용어가 아닌가요?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죠. 네. 예, 타이거맘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호랑이 같은 엄마. 네. 프로젝트를 짜서 계획대로 아이를 철두철미하게 키운다는 그런 스타일의 엄마고요. 엄마들이 싫어하죠, 그런 말들은. 근데 이제 뭐 스칸디 맘이라 그러면 스칸디 반도라 그래서 우리가 뭐 스웨덴, 노르웨이, 뭐 핀란드, 덴마크 이런 자유주의 국가. 내가 우리 아이를 자유분방하게 자연 속에서 훈육을 조금 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.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육이라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스칸디 맘이 좀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강한 엄마는 좀 뭔가 타이거 맘인 건가요? 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좀 요즘 아이를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교육관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. 어떤가요? 쪽에 일하는 전문가에게 뭐 타이거 맘이를 원하세요? 뭐 스칸디 맘을 원하세요? 그러면 그건 그냥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. 그전에는 뭐 헬리콥터 맘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칭을 많이 붙였죠. 많이 붙였지만 그거 하나로 유아교육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광범위한 이야기고 부족한 이야기고요.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스칸디 맘 쪽보다는 타이거 맘 쪽이 더 가깝고요. 그 이유는 지금 쭉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발달 시기. 그 발달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그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. 아이들마다 개개인별로 자기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기질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는 이런 게 더 어울려. 타이거 맘 쪽이 더 어울려. 우리 아이 기질에 봤을 때는 우리 아이는 스칸디 맘 쪽이 더 어울려 해서 아이들 기질에 맞았다.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엄마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교육 철학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